고금리 고물가로 건설업 침체 장기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도 업황 회복이 쉽지 않다는 관측에 건설사들은 긴축 경영으로 대응 중인데요. 일부 건설사는 최근 임직원 임금과 수당을 줄인 가운데 지난 1분기 대부분 건설사에서 직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동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건설 수주액은 189조 8천억 원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 17.9% 감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란 예측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건설업황 회복은 당분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보수적 경영을 하는 우량 기업들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시장의 회복은 적어도 내년까지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들은 긴축 경영으로 파고를 넘고 있습니다.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직원들에게 지난해 회계연도 성과급을 미지급했습니다. GS건설의 경우 지난해 인천 아파트 붕괴사고 재시공 비용 반영으로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E&C는 임원 임금 10%를 일괄 삭감하고 하나건설은 팀장 이상 직급 수당을 일부 줄였습니다. 인적 구조조정도 병행 중입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유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이외에도 주요 건설사 정규직 직원은 올해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건설사들은 피해가 더 큽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한 종합건설 업체는 240곳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동준입니다.